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욥의 믿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거두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물만 건드리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소와 나귀와 양 그리고 종들, 아들들이 다 해를 당했습니다. 가축들은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했고 종들과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욥이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들들을 가슴에 묻는 비참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반응한 그 고백, 그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자신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다 잃었다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덤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 살면서 얻은 소유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자신은 아까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욥의 신앙에는 청지기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신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주인 뜻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귀한 청지기,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송순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복수리 나에게 쳐올라가듯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쳐올라가듯
아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맡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그 신뢰와 사랑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나간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중 예배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정성과 마음을 모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주중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각자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중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침수로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행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터치 전도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보호하시고 교사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생명 말씀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신앙인이 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유대교 전통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없이 와서 그런 말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골치가 아팠고 수리아 교회도 시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그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을 물러섬이 없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에 진리에도 모순이 되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고 구원과 관계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몇몇의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더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예루살렘 회의 또는 사도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순수파가 있었고 여전히 유대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 중에 회의하는 그 구성원들 가운데 다수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결정을 해놓고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자라고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자. 그런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자고 우리가 권면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지키도록 그런 조건을 닮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꺾인 것을 불편해하는 그 유대인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달랜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사도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화합을 위해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을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한 내용도 엉뚱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것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융통성을 발휘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왔음을 또한 경험하고 간증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방법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 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부분들을 완전히 다 이제 누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알려야 했습니다. 22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실라가 처음 등장합니다. 실라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2절에는 이 실라를 유다와 더불어서 인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방 교회에 전하는데 뽑혔다면 신뢰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실라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입니다.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신뢰할 만한 지도자고 말씀에 정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때를 잘 보내니까 성실하고 충직하게 잘 보내니까 사용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때가 됐을 때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려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자신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쓰임 받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라는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포용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신라는 유다와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두 명의 신실한 일꾼이 유다와 신라입니다. 이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잘 전할 줄 믿고 교회가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편지를 전하고 설명하고 안디옥에 와서 또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라는 유다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동역자로 신라를 택합니다.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사도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담긴 편지를 가지고 또 길리기아 지방과 수리아 지방과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바울이 신라를 동역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낙점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신라의 우리가 그 인격과 신앙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신라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많은 날을 헤맸습니다.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핍박을 받고 야반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먼저 내려갔을 때 마게도냐에 남아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신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엄격하고 철저하고 꼼꼼한 성격에 잘 맞추어서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부재할 때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몫은 신라에게 있습니다. 신라가 옆에서 잘 보좌했기 때문에 협력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신라가 떠났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는 가서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또 이 2차 전도여행의 그 대열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주축을 이루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개척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핍박을 받다가 야반도주를 하게 됐고요.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실라와 디모데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실라가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와 짝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 또 하나의 이름이 발음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도 거기다가 함께 넣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덴으로 먼저 내려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이 성도들을 실라와 디모데가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돌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또한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 편지의 앞부분에 자신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도 협력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유다와는 또 협력해서 편지를 전하고 설명하는 일을 잘 감당했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또 잘 감당했고 바울이 먼저 갔을 땐 디모데와 함께 협력하여 또 사역을 잘 했습니다. 실라는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누구와 만나도 협력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했던 일꾼이 실라입니다. 신앙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꾼들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일꾼들끼리 서로 협력하면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끼리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꾼들께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서로 좀 양보해가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서로 언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헤어지는 이런 일들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챙겨주며 도와주며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이것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든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일꾼들이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앞서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꾼들은 교회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꾼들로 일하시기를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화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일꾼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또 화목한 교회 주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폭우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재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이상 이러한 엄청난 아픔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인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 섬기면서 또 화목한 모습들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이 즐거움이 되고 또 공동체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일꾼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일꾼들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잘 맞춰가면서 또 화목한 가운데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상실을 경험했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또 손길을 내밀음을 통해서 그들의 재활에 그들의 재기에 힘을 보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손길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아픔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에 좋은 것들을 꿈꾸면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창립 5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전도도 준비하고 콘트보엘교회 건축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목요일에는 삼계탕 대의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모든 가족들 남은 또 한 주간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또 아름다운 성도들과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